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고 있어. 그래,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벌써 자신을 탓하고 있을 테니까. 둔한 건 어쩔 수 없어. 네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가 힘든 건 나도 싫은 걸. 앞으로 네 옆으로 다가오는 여자아이들은 나도 주의해서 보도록 할게. 태희...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걸 그만둔 거야? 그냥... 내가 꿈꿔왔던 세계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꿈이 없는 레드라니. 원형사가 웃겠군. 너무 기죽지 마. 그래도 넌 나보다 훨씬 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계속 그녀를 소중하게 대해줘. 그 아이도 너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면 말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 테이. 그녀는 너의 좋은 점을 확실히 꿰뚫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무슨 일 있어도 너는 그 아이를 계속 지켜줄 거잖아. 그게 너의 발매 컨셉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나보다는 훨씬 자격이 있지. 아니, 오히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아이가 잃어버린 부분을 네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잃어버린 부분? 응. 나도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아이 마음에서 빠져있는 작은 조각이랄까? 그 마지막 한 조각을 네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네 덕분에 완벽해지는 그 아이의 모습은 나도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소중히 해줘.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계란 반숙은 완벽하군요. 아, 저는 매번 온도 조절에 실패해서 다 익어버리던데. 중요한 건 알맞은 시간이야. 다음에 같이 요리하면서 알려줄게. 우와, 그럼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봐주세요. 요리 공부도 좋지만 그보다 중간고사 공부가 시급할 텐데요. 야, 란스, 너무해요. 시험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치즈가 있어! 마음껏 드십시오. 당신에게는 계란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문제일 테니까요. 걱정이 없어 좋겠습니다. 응? 무슨 걱정? 중간고사 말이야. 시험?
당신은 연극부 연습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죠. 아니면 저랑 같이 TV를 보잖아요. 그러고 보니 나도 레드가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네. 교실에서도 창밖을 보거나 잠을 자는 모습만 많이 보고. 어? 너. 태희! 시험 공부 도와줘! 네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도 수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란스가 부러워요. 뭡니까? 그런 노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당신의 점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아, 저도 보고 싶어요. 란스의 신기한 수학 노트 말이에요. 반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아주시죠. 닳습니다. 저도 마스터랑 같이 볼 테니까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없군요. 당신이 그렇게 부탁한다면.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극의 시나리오를 바꾸십시오. 당신들이 참여하는 그 연극 말입니다. 지난번에 시나리오를 살펴보니 굉장히 불순한 장면이 들어있더군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 그게 뭐가 불순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 녀석이 더 불순해. 그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한 장면일 뿐이라고. 게다가 마지막 장면에는 원래 임팩트를... 그게... 임팩트라고요? 뭐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만 대본의 수준이 당신의 지적 수준과 딱 어울리더군요. 하지만 진행위원으로서 마지막 장면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반장 여자가 로망이 없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상한 이유를 대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대로 유지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아무튼 당신이 대본을 바꾸도록 연극 부원을 설득한다면 제 공책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당신도 말입니다. 적어도 대본을 받았으면 끝까지 읽어보란 말입니다. 란스 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 욕을 하는 건 괜찮지만 연... 뭐? 끝부분?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내가 절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게 아닌 건 아니고 그나저나 히로인 너 정말로 대본 바꿔달라고 연극본한테 말할 거야? 아, 내일은 연습이 없는 날이야.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교실로 데리러 갈게. 그리고 내일 끝나고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반주래 가지 않을래? 네가 사준 초코쿠키가 맛있어서 나도 한번 가보려고. 그리고 얼마 전에 테이가 놀러오라고 말했거든. 응? 아... 앞으로는 연호도 옐로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냥... 저번에 네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 에이, 우울한 얘기는 하지 말자. 아무튼 이번에 반주래 가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매번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약속 잊으면 안 돼. 내일이야. 시험이 코앞인데도 여유롭게 연극 연습이라니 부럽다. 연습은 잘 돼가? 오늘 아침에도 레드 선배가 데려다주고 갔지? 요즘 들어서 레드 선배 주위가 조용하네. 예전에는 달라붙는 애들이 많았는데 말이야. 넌 위험한 일까지 당했잖아. 그러고 보니 그 사람 주위에 있던 위험한 여자애들이 사라졌어. 맞아. 듣자 하니 그게 다 레드 선배가 요즘 여자애들을 멀리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놀라기는. 근데 더 신경 쓰이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니? 들리는 소문에는 너랑 레드 선배랑 둘이서 놀이공원에 갔다고 하던데. 어? 너 가만히 있는 거 보니 진짜야? 뭐? 데이트로군. 그랬군, 그랬어. 나한테도 어느 정도 촉이 왔다 이거야. 알 수 없는 필이.
어쨌든 이렇게 되었으니 이 소희님께서 너랑 레드 선배를 팍팍 밀어주도록 하지. 그러니 너도 태희 선배와 나를 팍팍 밀어달라고. 근데 너 은근히 취향 특이하다. 레드 선배라니 다른 핫5도 아니고. 매력은 있지만 주변에 녹아들지 않고 두둥실 떠있는 느낌이잖아. 미남인데다 성격도 모나지 않아서 인기가 많기는 한데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있달까? 꼭 양호 선생이랑 닮았지. 어, 맞아. 잘 생각해봐. 양호 선생도 그 멋진 얼굴을 해가지고는 음침하게 자기 세계에서만 살고 있잖아. 아깝게 수리. 레드 선배도 활기차고 매력있는 미남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말이야. 그리고 둘 다 그런 자각 없이 순수하다는 점도 비슷해. 그러고 보니 양호 선생이 너 좀 보자던데? 행운을 빌어. 넌 레드 선배랑 데이트할 정도로 취향이 독특하니까 양호. 아, 왔군. 왜 이렇게 늦었나? 알고 싶나? 자, 이걸 들고 있다가 색이 변하면 말해. 나는 베아트리체와 차를 마셔야 하니까. 그건 내 알바 아니야. 뭐 특별히 색이 변하면 자네가 제일 먼저 마시게 해주지. 아, 베아트리체. 내가 퇴근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가 외로웠다는 걸 알고 있지. 너의 요추는 오늘도 매우 아름답군. 완벽해. 아... 뭔가 색이 변했나? 개인적인 질문? 베아트리체와 나의 시간을 방해하다니 발칙하군. 하지만 자네는 특별히 허락해주지. 주위에서 나를 특이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난 나름대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뼈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폭력성을 드러내지는 않으니까.
뭘 더 바라는 거야? 하지만 이런 내가 주변을 이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다. 머리가 좋은 덕분에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조금이라도 익힐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 아카데미 시스템 하에서도 무사히 일할 수 있었고 말이야. 뭐 밖에 나갈 땐 거의 일반인처럼 행동하지. 하지만 나 같은 천재는 흔치 않아. 그래서 특이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거나 원치 않는 시선에 괴로워해야 하는 거다. 저번에 널 여기로 데려왔던 빨간 머리 학생이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겠군. 기억하지? 난 천재니까. 다른 녀석들이라면 몰라도 골격이 완벽한 전학생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지. 가끔 지나칠 때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녀석은 조금 불안한 낌새가 보여. 물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플라스크는 제대로 보고 있나? 그 녀석이 좀 특이하다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그 녀석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려 하는 종자지. 그리고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곧 깨져버릴 세상을 필사적으로 짓고 있지.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나처럼 일반인을 연기하는 요령이 부족한 바보 같더군. 그러니 씩씩한 얼굴로 주위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야. 색이 변했군. 내가 먼저 발견했다. 도움이 안 되는군. 이 색, 이 농도. 아, 이번 실험은 성공적일 수 있겠군. 알고 싶나? 이걸 마시면 뼈의 강도가 더 세지지. 잠깐. 받아. 받아. 조금 나눠주는 것뿐이니 긴장하지 않아도 돼. 마시면 몸에 좋긴 하지만 아직 실험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사용 시엔 염두하도록 해. 그리고 천에 닿으면 천을 부식시켜버리니 주의하고. 영국부 연습이야? 그럼 잠깐 가지 말고 기다려봐.
알고 있다면 저번처럼 전해줘. 그건 이소희님께서 다 생각이 있단다. 넌 전해주기만 하면 돼. 이번 그 편지를 읽으면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늘 내가 특별하지 않은 줄 알았어. 하지만 내 안에는 숨은 힘이 있었던 거야. 그제서야 알게 됐어. 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이제 나의 이 힘으로 모두를 지키고 싶어. 그게 나의 사명이야, 히로인. 달라진 내가 될 거야. 난 정의의 용사니까! 컷! 레드! 방금 연기 정말 멋졌어! 감정이입 제대로잖아? 멋져!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다, 부장. 아마 아닐걸? 어, 사실 너랑 레드를 보니까 기존 대본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 좀 다르게 각색할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학년 진행위원이 클레임을 걸었다고 하더라고. 치, 그런 건 무시해도 돼. 어차피 수정할 거였으니까 뭐. 뭐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해산할까? 그러자. 수고했어, 다들. 목 안 말라? 연습하느라 계속 목 썼잖아. 그럼 가자. 음료수 내가 살게. 옥상에서 잠깐 마시고 갈래? 시원하다. 그게 연극이니까 대본 속 인물이 되는 게.
아, 열심히 연습했더니 좀 지친다. 그렇네. 어, 히로인, 저 구름 꼭 연우 같지 않아? 병아리 같다. 히로인. 어? 너는 계속 히로인이야. 너까지 내 히로인이 아니라고 하면 전부 없어질 것 같거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고자 했던 삶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걸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히로인은 내 마지막 희망이야. 내 삶이 완전히 텅 빈 무대가 아니라는 희망. 이상해, 정말. 항상 커다란 불안함을 안고 사는데 그래서 가끔 현실과 마주하면 불안해져. 그렇지만 너랑 있는 순간에는 그런 걸 다 잊게 돼.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일까? 있잖아, 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 반주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내일 약속 잊으면 안 된다. 좋아. 그럼 히로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만 남았군.
아,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밤에 하거든요. 마스터도 아직 안 주무셨어요? 히로인도 이리 와서 같이 봐. 물? 내가 떠줄게. 네, 동료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처치하러 갔다가 잡혀버렸어요. 히로인, 물 가져왔어. 어? 잡힌 거야? 네, 악당 브루스 웨인이 잡아갔어요. 그렇군. 악당에게 협박당하면서도 동료를 지키려는 저 정신은 정말 멋진 것 같아. 저렇게 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만화답지 않으니까요. 그럴까? 현실에도 저런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악당에게 협박당하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화라면 누군가 구하러 올 수도 있지만... 지나친 믿음이 꺾였을 때는 더 큰 배반으로 다가오죠. 아, 안녕히 주무세요, 마스터. 잘 자, 히로인. 너무 많이 찢는군요.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괜찮아. 그 녀석은 결국 내게 오게 돼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걸.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겠군요. 어서 나에게 와. 내 목소리가 이제 들리지?